안녕하세요. 이데일리맵 전문가 정중택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코스닥이 좀 강하게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했던 조정을 받았던 2차전지 섹터가 좀 반등을 해주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쪽도 좋은 유의미한 움직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 FOMC가 좀 예정이 돼 있고요. 25BP든 아니면 금리 동결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지금 이제 어닝 시즌입니다. 대형주들은 실적 발표를 다 마무리했고요. 중소형주들 이제 사업 분기 보고서를 제출을 하면서 각자 이제 1분기 동안 거뒀던 성과물들을 발표한 시기가 될 텐데요. 결국 저희가 이제 한 회사에 주식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주주로서 꼭 내가 투자하고 있는 회사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또는 전분기 대비해서 어떠한 좀 실적을 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보시는 게 더더욱 좀 중요한 시즌이 된 것 같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하고 나면 또 다시 2분기 실적, 그렇죠? 2분기 실적까지 가미가 된다고 했을 때는 상반기 실적으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 상반기 실적 자체가 작년 상반기보다 좋은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들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가라는 건 결국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을 반영시키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분기 이제 어닝 시즌 마무리되는 국면이기도 하고 중소형주들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이제 1분기가 끝나게 되고요. 실적이. 그럼 또다시 2분기 절반이 좀 지나서 그래서 다시금 또 상반기 실적을 보게 되는 시즌이 되니까요. 꼭 실적은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수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개별 기업들은 20% 넘는 하락을 보여주는 기업들도 분명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이 좀 바닥을 다지고 반등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의 리바운딩과 되돌림이 얼만큼 좀 빠르게 나오는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랑 같이 좀 흐름 지켜보시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채널 추가해 두시면 그런 부분들을 제가 좀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에 굉장한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한 기업이라든지, 그렇죠? 또는 장전에 제가 오전 브리핑 자료들을 채널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그리고 유가, 환율 동향도 좀 체크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오셔서 시장 개장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방법은 QR코드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가지고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갖다 대시면요.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보내주신 휴대폰 번호로 회신 문자가 갑니다. 문자 들어가셔서 링크 클릭하시고 똑같이 QR코드랑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추가해 두시면 좋은 게 노란톡으로도 좀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안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푸시 알림 받으시려면 꼭 채널 추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36번째 소학주 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장기평선 바로 밑이라는 좀 표현을 써봤는데요.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제가 자주 강조 드리는 게 기술적으로 이제 테크니컬한 분석을 통해서 중요한 타점을 잡아야 된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실적 아무리 좋은 기업이도 주가 안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적 좋은 기업은 우선 기본이고요. 플러스 알파로 기술적으로 언제든지 빠르게 시세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가 굉장히 핵심적인 자리라서 오늘 좀 강의 주제로 가져와 본 거고요. 제가 강의 드렸던 것 중에 혹시 안전마진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장기 2평선 중에 저 이게 1년 2평선이라고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그 위에 2년 2평선이 있다고 했을 때 캔들이 1년 2평선을 돌파를 하게 되면 실적이 좋은 기업은 의뢰 2평선까지 2년 2평선까지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인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과 일맥상통하는 강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 기억나시죠? 이 부분 이따 다시 좀 설명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제가 항상 얘기도 드리지만 양발잡이가 돼야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이제 축구 솔타가 된 거는 왼발과 오른발을 잘 쓰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손흥민 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존에서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골을 보내기 때문에 확률 높은 골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이라고 해서 손흥민 존이라고 하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 분석을 통한 주식에 대한 접근은 제가 봤을 때 확률이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렇죠? 기본적 분석으로 좀 잘 찾아내셔야 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실적 좋은 거 알겠고요.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진입해야 되는지 분석한 능력을 기술적 분석이라는 툴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셔서 꼭 변동성 큰 시장에서도
계좌 지키고 계좌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하셔야 된다는 거 얘기를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지난주 강의를 좀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강의 주제가 흑자 전환과 역배열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지난주 강의는 찾아보셔야 되는데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 알려드릴 테니까 채널 추가하는 방법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두 가지가 키워드였습니다. 흑자 전환되는 기업이 역배열 상태에서 어떠한 흐름들이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상한가에 직행한 기업이에요. QMMC라는 기업인데 실적을 보겠습니다. 지난주 사례로 가져왔던 기업들 2년 또는 3년 동안 계속적으로 적자 기업이었습니다. 그렇죠? 마이너스라는 거죠. 마이너스. 근데 22년에 영업이익이 18억으로 흑자 전환했어요. 지난주 강의를 다시 한번 상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시면 2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는 그냥 계속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10일 동안의 단일가 거래를 끝내고 오늘 상한가 직행을 했는데 그 숨은 힌트는 기술적 분석과 실적 분석을 같이 하셔도 되는 거죠. 실적이 흑자되는 기업이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구나. 그렇죠? 흑자를 전환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러한 힘들을 보일 수 있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의를 좀 리뷰를 좀 해왔고요. 결국에는 조금 더 방향성을 짚어보자면 여기가 바로 이제 1년 이평선 자리예요. 점선이. 이 위에가 2년 이평선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또 다른 힌트는 실적이 좋은 기업은 1년 이평선 돌파했을 때 다시금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간다라는 강의가 안전 마진에 대한 강의였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시세가 굉장히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1년 이평선 밑에 있는 기업들 찾아야 된다는 부분들이 오늘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중심적으로 사례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결국에는 실적이라는 큰 무게 중심을 두시고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이런 자리들 찾아간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평선들이 수렴을 했고요. 전일 거래에 이래서 정배열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배열은 제일 위에 단기 이평선이 있고요. 가운데에 중기 이평선이 있고요. 그리고 장기 이평선이 있습니다. 이걸 만들려면 이평선이 수렴돼 있다가 단기 이평선이 중기 이평선 돌파하고요. 또다시 장기 이평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지금까지 강의 드렸던 게 모든 게 다 연결되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채널 추가를 해두셔야만이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 리스트를 순차적으로 볼 수 있게 올려놓을 테니까요. 채널 추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오늘 강의들을 좀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핵심 마찬가지입니다. 1년 2평선 돌파를 하고요. 그러면 을에 2년 2평선까지 간다가 이제 안전 마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년 2평선까지 가려고 했을 때는 그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들, 그렇죠? 1년 2평선, 120일 2평선, 60일 2평선, 20일 2평선, 단기 2평선 제일 위에 있고 중기 2평선이 가운데 있고 1년 2평선이 밑에 있는 골든크로스를 만들면서 정배열을 만들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게 세 번째 순서가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부분을 또 기억해 보신다면 1차적인 반등은 제가 기술적 반등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2차적인 반등은 실적일 될 텐데요. 오늘 호실적 발표한 기업들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제도 있었고요. 뭐 경동나비엔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바닥에서 실적의 흐름에 의해서 주가가 좀 올라갔습니다. 앞으로 2분기, 3분기, 4분기 실적을 보면서 우상향해서 만들어 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두산박캡이랑 박캣이라는 기업도 보시면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배열 상태에서 캔들이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실적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우상향 추세를 만든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접근은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접근, 그렇죠? 그리고 실적이 받쳐주는 기업들은 조정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신대가 강의에 앞서서 설명드리는 이 두 가지 기술적 분석도 잘 하실 줄 아셔야 되고요. 실적에 대한 분석도 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두 개를 꼭 같이 강조드리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런 텍스트보다는 실제적인 종목들 사례를 보면서 체크하는 게 좋겠죠. 이 기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Y2 솔루션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최대 주주는 더구전자입니다. 애플한테 이제 카메라를 공급하는 회사고요. 주가가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적자였던 기업이죠.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계속 바닥에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흐름을 보시게 된다면 여기까지는 60일 이평선도 돌파를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 122평선 돌파를 했죠. 그리고 단기 평선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를 나면서 정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만 하더라도 900원이었어요. 이 회사의 주가가요. 지금 보시면 12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 동전의 주, 뭐 이렇게 1000원 이하는 뭐 동전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은 기업들한테는 뭐 이런 주가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주가의 상승률이라는 게 결국 수익률일 텐데, 그렇죠? 그게 주식이 뭐 10만 원이든, 그렇죠? 20만 원이든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가 있는 기회를 주는 종목들도 어디서 나온다고요? 중소형주에서 나옵니다.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들은 이렇게 흐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형주들은 평균적으로 평타를 치는 실적주를 계속적으로 내고 있고요.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내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도 싶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라고 하면 굉장히 탄탄한 우량주 좋은 기업이야. 한번 보세요. 그런 기업도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근데 저희가 지금 이런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중소형주들 그리고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고 기술적으로 바닥에 있는 기업들을 잘 찾으셔야 됩니다. 어설픈 종목에 접근하면 되레 오히려 손실이라는 굉장히 큰 피해를 보실 수 있는 거니까 꼭 실적 보시고요. 그렇죠? 지난주에 흑자 전환하면서 얘기드렸던 부분도 있었어요. 보시면 3년 동안 이 회사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매출액은 1000억, 1100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외형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실적은 폭발적으로 좋아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더하게 되면 60억 정도가 난 거죠. 그렇죠? 더 좋아진 거예요. 21년 대비해서 22년 실적이요. 그럼 보시면 이러한 어떤 흑자 전환 그리고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자체가 이제 전기차 인프라 관련된 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본업으로 돈도 벌기도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2차전지 섹터 테마가 돌 때 이 회사 주식도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보시면 첫 번째 흑자 전환이라는 어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보셨어야 됐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조금씩 조금씩 이평선들이 수렴을 하면서 그렇죠. 정배열을 만들고 1년 2평선까지 올라갔고요. 2년 2평선 돌파해서 주가는 훨씬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저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뭐 사가지고 뭐 10%, 20% 내는 거?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수익 내는 건 절대 쉽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편안하고 재미있게 주식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면 실적이 좋은 기업들도 좋은 자리에 사면 빠르게 시세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빠르게 시세가 난다라는 거는 제가 그동안 강의 드렸던 시즌2에서 얘기 드렸던 다양한 기술적들인 자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에 어떤 횡보기간을 기다릴 수 있는 것보다는, 그쵸? 아무래도 시간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이건 기회비용이잖아요. 그쵸? 만약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수익 내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시세 나기 전 이런 초입 자리들에 공략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죠. 그쵸? 이런 자리들. 그렇죠? 매집봉 세운 자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매집봉의 시가를 깨지 않고 올라간다. 이것도 강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실적 보시고 기술적으로도 좋은 기업들은 결국 올라가고요. 그렇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나온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장기 이평선은 1년 이평선이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2년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1년 2평선을 돌파해서 캔들이 올라가는 기업들은 실적이 좋아진다는 전제 하에서 2년 2평선까지 올라가는 기업들이 분명하게 많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조금 전에 얘기 드렸던 이 슈앤엠씨나 그리고 이 와이트 솔루션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래가 정지가 됐던 기업이었어요. 뭐 비슷하게 또 생각나시는 대표적인 기업이 오스템 임플란트죠. 근데 그런 기업들 보시면 그 거래가 정지되기 전 가격이 1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가격이 얼마죠? 18만 원입니다. 그렇죠? 공개 매수하는 가격선까지 와 있죠, 지금. 근데 이런 기업들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 결국에는 어떤 관리 종목으로 지정돼 있던 기업들이 실적을 명확하게 보여주면서 관리 종목에서 해제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가면서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보시면 와이트 솔루션도 마찬가지고요. 슈앤엠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물론 이런 자리 공략하는 게 아니고요. 거래 정지 풀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 조정과 이런 바닥 다지는 과정을 거치는 종목들은 이런 흠집들을 보인다는 게 굉장히 좀 핵심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와이트 솔루션도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칩셈 미디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보는 장기 평선은 이 자리였어요. 근데 사실 좀 아쉬웠던 거는 점선이 1년 2평선이고
여기 회색깔 선이 이제 2년 이평선인데요. 붙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전마진 구간을 찾을 수 있는 영역의 종목은 아니었지만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이런 부분이었어요. 실적부터 먼저 볼게요. 21년 실적은 20년 실적 대비해서 몇 배 올랐죠? 두 배입니다. 그렇죠? 100% 올랐습니다, 100%. 여기는요? 22년 영업이익은 21년 대비해서 50% 올랐습니다. 이 회사는 연평균 영업이익률이 75%씩 오른 기업이에요. 예, 이렇게 폭발적인 실적 성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 주에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20% 올라갔었거든요. 그 이슈 자체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제 미국한테 제재를 받고 있다 보니까 GPU 관련된 문의를 칩셋 미디어한테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기존 강의랑 좀 접목시켜 본다면 실적과 제로의 콜라보레이션은 주가가 올라갔다는 거죠. 이 친구도 다시 한번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매집봉을 세운 게 되겠죠. 그렇죠? 제가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매집봉과 이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번 1Q 올해 1분기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는 1차적인 제로 테마로 인해서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요. 이제부터는 실적에 기반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리고 매집봉 세웠을 때 거기 시가를 안 밀린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탄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부분들, 기술적이라는 부분들, 장기 이평선 밑에서 실적이 좋아지는 걸 산다고 했을 때는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런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또 그려보자면 시세 났다가 다시 한번 어디서 지지를 받죠?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자리였고요. 다시 한번 이평선들은 정별을 만들면서 시세가 납니다. 그렇죠? 이런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강력한 시세를 분출할지, 근데 밑으로 내려갈지는 모르지만 저희가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 실적이다. 그렇죠? 실적은 명확하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실적의 기반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을 보였다는 걸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기업으로도 뭐 텔레칩스 보시면 작년 연간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리고 올해도 실적이 잘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텔레칩스도 이번 주에 강력한 슈팅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반도체 칩 설계하는 회사라고 설명을 드렸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제 모든 산업의 이제 쌀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러려고 했을 때는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회사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거에 대한 IP 지적 재산권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은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밸류를 부여받을 수 있는 자격 또한 있는 거죠, 이런 기업들은. 그래서 실적의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적이 성장하는 그 성장폭이 중요하다는 것도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그리고 기술적으로 좀 빨리 나올 수 있는, 시세가 빨리 나올 수 있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펀드멘탈 분석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 같이 꼭 하셔야 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 매매로는 분명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공부들을 하실 수 있게 제가 채널 추가해 두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채널 추가하는 방법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하단에 보이는 이제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되시면요.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혹시 QR코드가 어려우시다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휴대폰 번호로 회신이 갑니다. 문자 회신 가는데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채널은 좀 실시간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저랑 좀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위해서는 노란톡에 좀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것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부 강의는 좀 여기까지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장기 이평선 밑에서 1년 이평선 자리를 지지받고 있는 기업들은 슈팅할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강의 드렸던 안전마진이라든지 지난주 강의 드렸던 흑자 전환이 되는 역배열 기업들 찾아보시다고 한다면 역배열 나쁜 게 아닙니다. 결국 주가 생애 주기 이론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역배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지면서 이평선이 수렴을 하고요. 그렇죠? 이평선 수렴한다는 건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로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그 가운데서 거래량이 터지는 매집봉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런 데서 기회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곳이 곧 힌트고요. 그런 데에 진입을 하셔야만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기업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면 좋겠죠. 하지만 주식시장은 그렇게 쉽지 않은 곳이고요. 녹록치 않습니다.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수익을 주는 매우 합리적인 시장입니다. 꼭 신대가 강의 수강주 많이 많이 반복 수강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적으로 좀 이어서 사례 보면서 설명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관리 종목으로 좀 사실 지정이 됐었어요. 그렇죠? 관리 종목이라는 건 우선은 뭐 중요한 뭐 이슈가 있었겠죠. 뭐 횡령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잘못 갔는데 실적을 한번 좀 볼게요. 20년의 영업이익이 62억 원이었고요. 21년의 영업이익은 약두 배, 100% 정도 성장했죠. 그리고 한50% 정도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또 거의 50%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평균적으로 한 70%씩 성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코로나 때도 이 회사는 실적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물론 악재가 터졌죠, 악재가. 횡령이라는 악재가 터졌는데 실적을 보여줌으로써 수급이 들어오고 단기 이평선을 깨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이 점선이 이제 1년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1년 이평선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기술적 반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가는 기업은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기업은 우상향에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장기 이평선 밑에 자리, 그렇죠? 이 자리가 올 초나 작년 말이었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이미 3분기까지 실적으로 좋은 실적을 냈던 기업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2년 3Q까지의 누적 영업이익이 이때 21년 한 해치만큼 영업이익이 났던 거죠. 그러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그런 부분들 확인이 됐고 또 강의 드렸던 파라볼릭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저점을 안 깨면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만약에 매집봉이라고 해석했을 때 여태 거래량 많이 실렸습니다. 이 밑으로 내려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매집봉과 제가 지난번 시초가 강의였습니다. 그렇죠? 굉장한 지지선이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이 지지선 무너지지 않을 때까지 이런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좋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렇죠? 16,000원짜리 주식이 22,000원까지 갔으니까요. 결국 큰 수익이라는 건 실적이 거둬주는 것 같고요. 대신 저희가 펀더멘탈 분석할 때는 과연 지금 이 현재 주가가 미래에 보여줄 이 회사의 실적보다 저평가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도 시즌 1때좀 강의를 좀 다뤘던 부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시면 이 장기 평선, 그렇죠? 장기 평선 지지 받을 때마다 그렇죠?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그렇죠? 관리 종목이 이제 해지가 됐겠죠. 왜냐하면 작년에 한해 실적을 잘 발표했고요. 뭐 횡령 이런 이슈도 잘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이때 딱 보시면 실적 발표하고 나서 파라볼릭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렇죠? 요새 올라갑니다. 조금 페이크를 주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다시금 그렇죠? 만약에 이걸 파라볼릭 기준으로 했을 땐 여기서 사고 뭐 똑같이 보합권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국면에서는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실적이 잘 나오고 앞으로도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코로나 때도 잘 이겨내면서 실적을 보여주는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적도 보시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관심을 가질 때 좋은 움직임들이 나온다. 긴 호흡에서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 추세를 만들어 간다. 장기 이평선 밑은 기술적 반등이다. 그렇죠? 그리고 장기 이평선 위부터는 실적이 주가를 만들어 간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기술적 위치에 대한 분석들, 그렇죠?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분석들을 꼭 같이 가미시켜서 공부하시는 게 너무너무 좀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고요. 라온피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온피플은
20년과 21년에 2년 연속 적자 기록이었습니다. 적자. 근데 22년에 흑자로 돌아섰죠. 근데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매출액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죠? 3년 동안에 있어서만큼 최대 매출을 기록했어요. 그러면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적 발표를 다 했겠죠. 그렇죠? 뭐 이때도 했을 수 있겠고요. 보시면 3월 달이니까요. 이때가. 보시면 첫 번째로 장기 이평선 밑에서 그렇죠? 파라볼릭 강세 국면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장기평선 돌파하고 한번 시세가 났었죠. 그렇죠? 그리고 조정을 받는데요. 장기평선 또 지지를 받으면서 또 한번 슈팅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 매집봉의 시가를 안 깨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주가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사실 탈출할 기회도 많다라는 거죠. 실적이 좋기 때문에. 함부로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 보시면 매집봉 계속적으로 만들잖아요.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그렇죠? 거래량 터지면서.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매집봉의 기준은 매번 얘기 드렸지만 전일 대비해서 거래량이 300% 이상이어야 되고요. 그렇죠? 몸통의 크기가 작아야 되고요. 바닥권에서 나올 수 높다. 그러니까 요런 자리들은 단기적인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눌러주는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서 아마 시가를 지지받았다고 한다면 다시 주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실적이라는 어떤 큰 물결 속에서 좋은 자리에 찾는 것들이 결국 기술적 분석에 대한 테크니컬한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 장기평선 밑에서 사면 시세도 나오고요. 실적을 계속적으로 받쳐주기 때문에 특정 중요한 자리들을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라운피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부터는 1분기 실적들을 발표할 겁니다. 중소형주들이. 그래서 분기보고서 보시면서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사례기업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온이라는 기업인데요. 사실 사례기업으로 굉장히 많이 제가 자주 가져왔던 기업입니다. 보시면 이게 이제 1년 이평선이고요. 여기 회색선이 2년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단기 이평선이 지금 중기 이평선을 깨면서 골든크로스가 계속 나오죠.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자리예요. 그렇죠? 그리고 1년 이평선 돌파하면서 2년 이평선까지 올라갔죠. 이 자리를 뭐라 그랬죠? 네, 안전마진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지금부터는 기술적 반등을 끝냈고 이후의 움직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실적이 만들 겁니다. 제가 자료 만들 당시 이 회사의 주가는 9,000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는 최근에 1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지수가 하락하는데 불구하고 이 회사 주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물론 최근에 뭐 차익실현 매물이라든지 조정을 받고 있는 과정에 있다는 부분들 보시면 될 텐데 결국에는 이런 중요한 자리들을 지지받아서 또 올라가는 거죠. 이 자리 또 얘기 드려볼까요? 1년 이평선을 지지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9,000원 주식이 15,000원까지 올라갔다는 부분들입니다. 실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20년의 영업이익은 55억 원이었고요. 그리고 21년에는 90억, 22년에는 121억 원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80% 정도 그렇죠? 영업이익 성장을 했고요. 이렇게 보신다고 했을 때는 30% 정도 성장을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계속적으로 좀 M&A를 통해서 외형 성장과 수익성을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보시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있다가 계속적으로 추세를 만들어간 거죠. 기술적 반등을 끝냈지만 더 추가적인 우상향할 수 있었던 것도 올해 실적 성장을 한 겁니다. 매출액 보시면 150억에서 180억, 그렇죠? 그리고 184억에서 335억, 그리고 439억까지 매출액이 지금 계속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수익성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요. 같이 커 나가고 있다는 부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수 따라서 주가는 밀렸지만 결국 실적에 의해 주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을 포인트 있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적도 좋고 기술적으로 좋은 기업들 장기 이평선 바로 밑에서부터 관심 있게 보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분기에 대한 실적도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특히 제일 중요한 거는 작년 이제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21년 한 해의 영업이익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는 기업이면 자신감 있게 조정 나오는 자리에서 모아가는 전략이 되는 기업이라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 투자 대비해서 높은 성과물을 만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힌트도 계속적으로 줬었고요. 안전마진도 있었고요. 정배열도
만들었고요. 그렇죠? 이평선 수렴하면서 재차 이 자리에서 또다시 주가는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같이 보시면서요. 그래서 장기평선 밑에서 실적이 도드라지게 성장하거나 그렇죠? 실적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은 폭발적인 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렇죠? 아까도 화이트 솔루션이라든지 쉔MC를 통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다. SC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이고요. 이것도 사례 기업을 가져왔었는데요. 보시면은 상한가를 한번 갔었습니다. 이 기업은. 그리고 주가가 내려오다가 오늘도 또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실적을 한번 보면 해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면 2020년, 21년에 둘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22년에 흑자가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보셔야 돼요. 보시면 매출액이 1372억 원을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20년과 21년에 700억 매출업 회사가 두 배 넘게 외형 성장을 한 거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78억 원으로 2019년보다 매출액은 더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훨씬 좋아진 기업이죠. 제가 얘기 드리는 실적 데이터 중에 하나가 매출액이 성장하지 않아도 영업이익이 좋아지는 기업은 분명하게 좋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또 정확하게 부합되는 기업이었고 매출액은 역성장을 했지만 2019년 대비해서요. 영업이익은 폭발적으로 좋아졌다는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를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바로 장기평선 바로 밑에서요. 그렇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년 2평선이고요. 이게 이제 2년 2평선입니다. 이 자리가 이제 안전마진이고요. 장기평선 밑에서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렇죠? 관심있게 보면서 단기평선이 중기평선을 깨는 골든크로스 과정을 조금씩 만들고 있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평선들이 수렴을 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별을 만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위로 올라갈지 그런 부분들은 올해 실적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1분기 실적을 보셔야 되겠죠. 그런 부분 챙겨보실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때도 보시면 파라볼릭이 빨간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양봉이었고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근데 이 다음날 바로 이제 상한가가 나왔는데 보시면 이 파라볼릭의 첫 번째 날에 시가를 안 깨면서 지켜준 거죠. 그러면서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별 뉴스와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확인했던 내용은 아, 이 회사 실적이 되게 좋아진 기업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인했는데 결국 실적에 부응하듯이 그렇죠? 그리고 2년 동안 적자였기 때문에 주가가 얼마나 억눌려 있었겠어요. 그리고 작년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는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하고 있는 아이템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요즘 이제 뭐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는 떼놓고 얘기할 수 없는 키워드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인플레이션 안에는 인건비라는 것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미국의 고용이 굉장히 탄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인플레이를 안 잡히고 있다. 불안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다 자동화 공정이 필요한 겁니다. 물류 자동화, 그렇죠? 공장의 자동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아이템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산업군에서 자동화는 전반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죠? 그 가운데에서 좋은 실적과 테마와 그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좋은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입니다. 제가 얘기 드린 좋은이라는 건 결국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느냐의 부분의 표현일 텐데요. 그렇죠? 실적 좋았고요. 장기 2평선 밑에서 1년 2평선 빼꼼 올라왔다 다시 조정받고 지지받는 거죠. 그렇죠? 지지받으면서 첫 번째 파라볼을 뱉다가 그대로 상한가 올라가는 흐름. 그렇죠? 또 내려오면은 또 여기서 지지받는지 확인하고 또 들어가셔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리들이 바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다시 또 그렇죠? 이 역망치형 캔들의 시가를 또 지지받는다고 했으니 여기서부터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모아가고 뭐 전략을 가져가시면 되겠죠. 뭐 몇 프로 난 손절을 하겠어. 등등등. 그래서 하방은 탄탄하게 그리고 위로 많이 열려있는 기업들은 결국 실적이 좋고요. 그리고 기술적 위치도 좋은 장기평선 밑에서 출발을 한다. 이런 데서 사면은 사실 많이 챙길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를 많이 높게 못 가져가잖아요. 목표 수익률이라든지 기대 수익률을. 그렇기 때문에 이 장기평선 밑에서 그렇죠? 이런 것도 또 제가 얘기했던 패턴 중에 하나죠. 상승형 삼각수선 패턴. 그렇죠? 고점은 그대로인데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패턴도 또 적용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제가 강의 드렸던 기술적 테크니컬 부분들을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좀 더 빠르게 움직이고 하방은 튼튼한 기업들을 찾아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 제가 공부하실 수 있게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첫 번째 방법은 이제 QR코드입니다. 이제 하단에 보이는 QR코드에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2로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요. 보내주신 번호로 회신 문자가 갑니다. 문자에서 링크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에는 이제 제가 컨텐츠를 올릴 때마다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좀 장이 드라마틱하게 움직이잖아요. 또 그게 또 주식의 전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시간으로 저랑 좀 커뮤니케이션 할 방법도 있습니다.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 들어오시는 방법도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푸시 알림드리고 있으니까요. 꼭 채널 추가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어서 또 다음 사례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이프로라는 기업이고요. 에이프로라는 기업은 사실 적자를 기록한 기업이었어요. 22년에요. 근데 전문가님, 적자 기업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지난주에 얘기드렸던 거죠. 흑자 전환과 역배열 얘기를 드렸는데 적자가 계속되긴 했습니다. 근데 적자 폭이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리고 매출액은 성장을 했죠. 그렇죠? 이 뜻은 지금 원가가 안정화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학적으로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게 있어요. 규모의 경제라는 건 많이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원가가 싸지기 때문에 수익성이 높아지는 거죠. 뭐 이런 산업군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물류비가 안정화되고 운반비가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이 기업은 매출액도 성장하고 그렇죠? 아마 수주를 많이 받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적자를 줄여나갔다는 건 올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물론 컨센서스긴 하지만 100% 넘는 매출액 성장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영업이익은 그동안 없었던 세 자릿수의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부분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를 냈다가 2차전지 섹터 분위기에 따라서 내려오긴 했지만 오늘 중요한 구름대에서 좀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2차전지에 있는 기업들이 모두 이런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런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 섹터와 산업군도 결국에는 저는 2차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주가 내려왔을 때 무리하게 이렇게 살기보다는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또 어닝 시즌이니까 1분기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인지에 대한 부분들과 판단을 하셔서 접근하신다고 한다면 다시금 또 기회가 될 수 있는 강한 섹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 밑에 한번 돌파를 하다가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돌파 테스트를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예 2년 이평선까지 한 번에 넘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가 위아래 흔들리다가 단기 이평선 지지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제가 설명드렸던 그 주식시장 키워드 관련돼서 그런 부분도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매죠, 순환매. 근데 업종 내 순환매를 제가 일전에 설명을 좀 드렸어요.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LNF 모든 기업들이 다 주가가 가는데 이 기업은 안 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도 작년 하반기부터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엔 적자였지만 하반기에 흑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적자 축소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시세가 났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린 건 달리는 말에 타는 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쪽은 약간 선수 트레이더들의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좋은 기업을 어느 정도 좋은 자리에 사는 거, 그죠? 시세가 나기 전에 사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게 마이크로적으로 샀다 팔았다 할 수 있는 스킬을 가지신 분들은 전 많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설사 그렇게 잘 샀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계좌가 크게 늘어나는 느낌을 못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잘 찾아보시려고 한다면 제 강의 드렸던 부분들, 오늘 뭐 얘기 드린 부분이지만 장기 이평선에서 이때 밑에서 시세가 나기 전에 공략을 하는 거죠. 어떤 자리에서요? 이미 이 기업은 작년 3분기 흑자 전환했어요. 분기 실적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렇죠? 그 전에는 거의 전무했던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네, 매집봉 시가 안 붙어뜨리면서 이중바닥 만들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또 올라갔습니다. 이렇게까지 또 그러보면 또 역회된 숄더예요.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거죠.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있으면 높게 있으면 시세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아 저 종목은 너무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는 아 그러면 아직 섹터 분위기는 좋은데 실적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찾아보시는 거고 그러면 실적 좋은 기업들을 확인을 했고 장기 이평선 밑에 있을 때 그런 자리들에서 공략을 하셔야만이 좋은 성과물들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만약에 이런 장기 이평선 위에서 진입한다고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이제 실적, 미래에 대한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부분들을 챙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라는 기업이고요. 여기가 이제 안전마진 구간이 되겠죠. 이게 이제 1년 이평선이고 이게 2년 이평선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 보시면 매집봉과 시가입니다. 장기 이평선 밑에서 매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 시가 밑으로 안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들이 핵심이 되겠죠.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러면서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거래량에 대한 개념을 제가 한번 설명을 일전에 드렸었잖아요. 거래량이라는 건 시장에서 이 기업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 다시 얘기해서 거래량이 많아지고 있다는 건 이 기업에 대한 시장이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주가도 높아진다. 비례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좀 드렸고요. 그렇죠? 거래량이 늘어나는 과정에서 주가는 올라왔습니다. 그 조정받았다가 지금 주가는 다시 올라왔죠. 올라왔다 또 조정받았습니다. 근데 완만하게 저점을 높이고 있는 모습들인 거죠. 그러면 가장 좋았을 장치는 이제 장기 이평선 밑에서 매집봉이 나오고 시가 자리에 공략했으면 가장 퍼펙트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렇죠? 이런 가운데에서 접근하셔도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상승 구간에도 있지만 2년 이평선 밑에서 또 매집봉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가는 더 올라갔던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이 한 차례 이런 시세가 났다고 해서 부담을 가질 게 아니라 실적이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집봉을 세우면서 주가는 올라가고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거래량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주가가 왜 올라갔는지. 그렇죠? 이런 자리들은 충분히 공부하셨으면 충분히 수익 낼 수도 있었던 충분히 좋은 실적 주식이라는 걸 좀 얘기를 좀 드리겠고요. 다음 기업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플러스라는 기업입니다. 엠플러스라는 기업은 실적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분기 실적을 좀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작년 1분기 적자였습니다. 근데 적자 폭 줄이나 했는데 작년 2분기 적자 확대였습니다. 여기까지는 별로 안 좋았죠. 작년 상반기까지는요. 근데 다시금 3분기 때 매출액이 20배나 뛰었습니다. 보이시나요? 작년 2분기 때 동사의 매출액은 28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22년 3분기 때는 매출액이 20배 가까이 높아졌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3분의 1로 적자를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작년 4분기 때 매출액은 또 100억 정도 높아졌고요. 흑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주가는 상한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 장대 캔들의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또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장기 이평선 밑에서 시세들이 많이 나오죠.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 장기 이평선 바로 밑 이런 자리들이 되겠죠. 그렇죠? 매집봉 세웠고요. 그리고 또 주가는 올라갔습니다. 기술적 반등이 여기까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부터의 반등은 뭐가 될까요? 지금 주가는 좀 내려온 상태예요. 올해 1분기에 작년 4분기 영업 1억 원이 아니라 훨씬 더 좋은 영업이익을 걷어낸다고 한다면 주가는 계속적으로 이제 시장 구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실망도 많이 줬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적자를 줄이는 것처럼 하더니 다시 한번 적자 확대를 했고요.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쌓였을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악성 매물들도 많이 있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흑자로 이제 보여주면서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실적에 대한 회복에 대한 모습들을 명확히 보여줘야만이 이제부터는 주가는 올라갈 수 있는 힘들을 보여줄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1분기 실적입니다.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 언제까지 해야 되죠? 그러니까 대형주들은 대부분 잠정 실적 발표라는 걸 미리 합니다. 그렇죠? 예고치로 발표를 하는데 중소형주들은 그렇게 못해요. 아무래도 회계적인 인력도 좀 부족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분기보고서로 제출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럼 분기보고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느냐?
얘기 드렸죠. 1분기가 끝나고 난 3월 30일 지나고 45일 이내입니다. 그러면 그게 언제인가요? 다음 주 연휴가 좀 있어서 다음 주 거래일이 3거래일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 주면 대부분 기업들이 분기 실적 발표합니다. 분기 실적 발표하면 다시 한번 분기 실적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도 분명 있다라는 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M플러스는 1분기 실적과 앞으로 주가 흐름들을 좀 챙겨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좀 보겠습니다. 초록뱀 E&M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3년 연속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주가 계속 바닥이었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틀 만에 40% 가까이 올랐어요. 예, 요 이틀만 이렇게 보시게 된다면. 그렇죠. 근데 여기에 거래량 이렇게 조금씩 실렸고요. 그렇죠. 근데 보시면 22년 실적이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거를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매출액도 2020년 대비해서 3배 좀 안 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간 거는 이 회사의 사업부 중에 이제 리튬 이온 전지, 당연히 2차 전지 쪽이 어겼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부의 매출액이 2%가 채 안 됩니다.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렸던 이게 진짜 상승인지 우상향을 만들 수 있는 또는 아니면 그냥 재료 기대감으로 올라간 건지에 대한 분석들을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 회사가 올랐던 이 이슈로 인해서 돈을 벌고 있느냐? 아직 못 벌고 있어요, 사실. 물론 오늘은 어떻게 움직였냐면 이렇게 내려왔어요. 근데 장대항봉의 시가를 지지받으면서 오늘 또 13% 올랐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기술적으로 트레이딩 해야 되는 주식인 거예요. 실적이 좋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점을 높여가는 흐름들을 보일 것 같은데 더 폭발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당연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밸류를 부여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그 사업부의 매출이 나와야 되는 거죠. 아직 2%도 안 되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2차 전지 회사가 아니고요. 컨텐츠 회사예요. 초록뱀 미디어 관련 계열 회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결국에는 제가 얘기 드린 거 그렇죠. 이게 1년 이평선입니다. 그리고 이게 2년 이평선이에요. 여기 구간이 뭐라 그랬죠? 안전마진이었습니다. 상한가? 그렇죠. 물론 잡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갭상승했기 때문에 해봐야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사이즈는 높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오는 달리는 말에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내려오는 중요한 장대항봉의 시가 자리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였더고요. 이렇게 드롭했으면 오늘 한 10% 정도 수익 낼 수 있었던 종목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제가 얘기 드렸던 어떤 실적이란 이런 개념들 그리고 테크니컬 쪽으로 잘 진입하는 방법들이 바로 이런 곳에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시세를 분출하면 한 번에 꺼지지 않아요. 그 중요한 자리들 지지를 받으면서 또 올라가는 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실린 거잖아요. 그동안에 없었던, 그렇죠? 이런 어떤 거래량이 실렸기 때문에 쉽게 안 꺾일 겁니다. 예. 물론 아직 명확한 건 리튬 이온 관련된 돈을 버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 명확히 인지하시고 접근을 하셔야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실적과 그리고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좀 강의를 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이런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를 해 나갈 겁니다. 공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채널로 오시면 제가 좀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동안 강의했던 거 순차적으로 좀 보실 수 있게 공지사항에 등록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추가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면서 강의 마무리할게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바로 확인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시면 문자 보내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채널 추가하신 분들한테만 노란톡 들어오실 수 있는 푸시 알림 드리니까요. 꼭꼭 많이 채널 추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닝 시즌 마무리 국면입니다. 좋은 실적주들 찾아가는 그런 공부가 되는 기간이 되시길 좀 바라겠고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